부유한 곳이다 여기. 여기가 또 괜찮은 게 편의점이 딱 코앞에 있어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우와. 얘들은 언제 들어온 거야, 차? 이야,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이야, 해변, 바닷가. 거기 왜 가? 가봐, 가, 가. 이야, 뭐야? 저쪽은 막내. 저쪽은 맑아. 새벽부터 고생들이 많아. 새벽부터 고생들이 많어. 어우야, 저기 멋있다, 저기. 파도 치니 기가 막히네. 오메. 무섭다, 여기, 저기. 파도가 뭐 저렇게 치냐? 안녕하세요, 그린아트입니다. 2024년 1월 1일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에 있는 한섬해수욕장에 왔어요.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.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. 23년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. 나라도 힘들고 정치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모로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 24년도에는 힘들지 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싶네요. 건강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해돋이는 못 보고 대관령 눈꽃 구경을 실컷 하고 하는 거야. 너무 춥지도 않아. 딱 영도야, 영도. 와. 기가 막히다. 이렇게 다 올라간다. 뒤에서 진입 불가래가지고 막아놓는 건 아니겠지. 다시 돌아가시오. 하나로 합쳐지니까
한국에 살고 사람들이 가다가 차 세워놓고 눈 구경한다고 하고 사진 찍고 그런 나라네.